사람이 볼지 그렇지 않을지가 전 관심, 모든 시민들의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바람이 좀 부는 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을 제 개인적으로 더 두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상당히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한테 그렇게 만족스럽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실망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무소속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구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건 우선 김승수에 대해서 지난 12월 달에 왔기 때문에 한 3, 4개월 되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미래통합 당세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한 40% 정도나 50% 정도의 지지율은 있지 않습니까? 그 정도 세력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. 저는 보수 쪽의 표가 갈라진다고는 물론 조금 갈라지겠죠. 근데 보수, 뭐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표가 그대로 있고 보수가 갈라진다기 보다가는 묘한 어떤 그 이 움직임들이, 표심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주성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도부터 이 지역에 와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. 뭐, 변호사 활동도 하고 지역에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주성영 후보도 저는 한 30% 정도의 지지율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한 25% 30%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늘 그것이 이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제가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서 표를 좀 그러니까 퍼센트를 좀 지지를 높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입니다.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. 아, 이번에는 그렇게 지난번보다는 쉽지 않을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. 지금 출발 자체가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기본적으로 어렵게 출발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 발전과 또 여당 3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지역을 어떻게 좀 달라지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좀 모아지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대는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외부에 이게 들리는 말들은 지금 제가 쭉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그게 나타나는데 저 밑에 저류가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어요. 우리 주민들의 그 밑바닥 민심은 또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밑바닥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나도 가늠이 안 돼요. 그게 지금쯤 코로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없지 않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궁금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 북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시민들 너무 어렵잖아요.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. 잘 우리 참 역사의 대구는 그 이런 위기를 잘 이겨낸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? 서로 힘내고 이겼으면 좋겠고요. 정말 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대구가 사실 좀 균형 잡히고 또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가끔씩 제가 느끼는데 대구는 아직도 자기 검열하는 도시입니다.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닥칠까 스스로를 자꾸 되씹어 보는 그런 도시예요. 슬픈 그런 현상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좀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이번 총선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